우리 이준이 공부하기 한번 보여줄게. 이게 샀나? 우와. 이게 이준아, 모든 약재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면역 증강, 항노화, 그리고 항암 효과, 해독 작용, 뭐 효과가 너무 많아서 만병통치약이야. 와, 대박이다. 개띠야. 이거 있잖아. 잔나비 걸상버섯이라는 건데 온순이가 여기 걸터 앉을 정도로 넓은 이런 버섯이야. 큰 버섯이야. 아, 봐봐. 이게 나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려 있어. 원숭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야. 진짜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능이버섯이라는 능이버섯. 거. 자연산 능이버섯. 자연산. 아, 자연산. 이게 버섯의 왕이라고 하는 능이버섯이에요, 준아. 와, 저 귀한 거야. 이 능이버섯이 1능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만큼 버섯 중에 킹이야, 킹. 버섯 중에 버섯. 영양가가 엄청나게 많고 되게 귀한 버섯이야. 우와! 와! 능이 백수! 아, 나 지금 백수 미친다. 우와! 어머! 산을 끓일 때 물을, 고로쇠 물을 넣어요. 고로쇠 물을 넣으면 이 깊이가 맛이 확 달라요. 진짜 대박이다.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준아, 이게 진짜 귀한 거야. 영양가가 엄청나게 많고 건강해지는 거야. 지리디리디리디리. 어때요? 먹을만해? 이게 어린애한테는 아직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버섯 향이 확 올라오고 능이 향이 엄청 진해서 야, 식감이 완전 그렇지. 애들은 안 좋아하는 맛인데 한약재 맛이 나니까 애들은 이제 치킨부터 갔다가 절로 가야 돼. 능이는 기본 들어가 있고 단기를 비롯해서 약재들이 27가지. 와. 약재들이 27가지. 와. 27가지? 와. 난 국물 먹고 싶은데 국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국물 좀 떠들. 무슨 와,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국은 무슨 맛이야? 아, 이 국? 와, 궁금증이 많다. 온갖 한약재로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치유받는 그런 맛이야. 그래서 막 기력 없고 막 지칠 때 딱 마시면 우와 하면서 눈이 확 떠지는 거야. 아빠 왜 그래요? 왜 항상 아빠는 이상한 말해? 왜 항상 아빠는 이상한 말해? 아빠. 그래. 아니 나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이준아. 학교 가는 것보다 이 국물 먹을 줄 아는 게 네 너한테 더 중요해. 아빠 진짜 이상하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준아. 바로 왔네. 네. 자, 먼저 앞치마 할까? 어? 앞치마. 오늘 뭐 만들 거야? 뭐 만들까? 아이고. 이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피자. 오케이. 와, 피자. 오케이. 아빠 피자 만들어줄게. 피자는 밀가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보다 그래. 아빠가 이준이가 먹기 편한 걸로 만들어줄게. 치즈? 뭘까? 응? 치즈? 치즈도 듬뿍 넣어줄게요. 반 야채 반 치즈다. 또 카메라. 네. 안녕. 안녕. 너무 이쁘다. 자, 그렇다면 네? 피자를 만들기 전에 재료를 먼저 찾아볼게요. 피자 하면 이유리 씨가 가서 도우만 이렇게 돌려주고. 네요. 아, 그러시지. 이분이 너무 좋아했을 텐데. 우리 토마토도 있어야 되죠. 맞아요. 아, 토마토 제일 중요해요. 토마토. 이준아, 이게 네? 토마토가 아니고 토망고라는 건데. 어? 토마토가 토망고? 아니고 토망고라는 건데. 토망고? 토망고 들어봤어? 어? 토망고. 대추 토마토 같은 건가? 아, 약간 달라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망고처럼 달다고 해서 근데 이게 설탕에 거의 30배 이상 달아. 왜? 설탕보다 30배 더 달다. 맞아요. 스테비아 좀 왔어요. 스테비아를 해서 오늘은 뭐 공부를 많이 하네. 이게 각자만의 자기 노하우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소스를 이 토망고로 만들어줄게, 아빠가. 우리 어떻게 만들어볼까?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마늘. 어우, 치즈. 이거 들고 가. 양파. 치즈. 토마토를 손질해야 되는데, 준아. 응. 소금을 넣어주고,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응? 이 토마토 지금 껍질 벗겨주는 거야? 아, 칼집 따라 벗겨주는 거야? 벗겨지는 거야? 어. 벗겨져! 아. 벗겨지지? 우와, 신기해. 신기하지? 그리고 이제 다 됐어요. 어? 준이는 어쩜 모든 걸 신기하고 재밌게 저렇게 바라볼까? 네. 아빠랑 저런 시간 모이니까. 아, 귀여워. 이준아. 이게 이렇게 벗길 수 있겠어? 어? 이렇게 벗길 수 있겠어? 어? 아이고. 아니 어쩜 저렇게 귀엽냐? 진짜. 피자 언제 건데요? 요런 거 잘 만들어보세요. 아 귀여워. 안에 설탕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설탕이 필요 없을 만큼 달아. 그래서 진짜 맛있어. 아이고. 봐봐. 어우, 잘하고 있어. 요리사는 이제 이준이. 이만큼은 됐지? 응? 다 해야 돼. 응? 다 해야 돼. 진짜? 모든 거는 쉽지 않아. 그럼. 어려워야지 볼 수 있어. 어려워야지 실력이 된다. 와. 항상 천천히. 오, 천천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머나.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빠가 하는 걸 다 봤으면 크면 얼마나 잘할까. 그러니까. 준이도 요리 엄청 잘하겠다. 그렇지, 저렇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죠. 아빠, 잘했어. 아이고, 너무 자랑스럽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빠졌다, 이준아. 뭐지, 뭐지? 우리 파프리카. 어, 파프리카. 파프리카를 써야 했어요,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피자라는데요? 예, 예. 파프리카 피자? 예. 아빠. 봐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잘,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우리 하영이를 예쁘게 키워놓을 테니까. 파프리카는 대충 썰고. 어? 아, 이걸 갈아요? 토망고, 토망고. 내 생각 줄게. 이제 돌려 그런다고? 어. 돌려. 우측으로. 아, 귀여워. 예스. 굿. 자, 이제 소스를. 우와, 우와, 우와. 어, 색깔 너무 이쁘다. 밀가루 대신 빵으로 할 거야, 준아. 아, 밀가루 대신 빵으로 피자인데. 할 거야. 밀가루 없어도 돼. 왜? 떠먹는 피자. 아, 떠먹는 피자. 편하게 훨씬 더 이준이가 피자가 치즈를 좋아해서. 어, 떠먹는 피자 약간 편의점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밀가루 없이 빵으로 할 거야, 빵으로. 예스! 예스. 빵으로 할 거야, 빵으로. 예스! 근데 피자 먹다 보면 빵이 어쩔 때는 끝에 가서 먹기 좀 힘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예전에 레스토랑을 할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던 레시피거든. 아빠 스타일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봐. 응? 아빠 스타일은 모든 것이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와. 이준이가 여기다가. 이야, 이거 이 형자식 긴장하네. 아, 지금 두 가지가 비슷해요. 파프리카 가는 거하고 그래. 지금 식빵하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자, 이제 여기다가. 와, 피자 소스. 토마토 소스. 아유, 부어요. 토마토 소스. 네. 오, 맛있지, 맛있지. 형아는 가성비도 엄청 좋아. 아, 그래요? 이즈니 피자는 조그만 거야? 어. 왜? 귀엽잖아. 귀엽잖아. 여기 위에다가 이준이가 좋아하는 치즈를 올릴 거야. 치즈 올려서 오븐에 굽는 거? 예. 왜 뿌렸어? 듬뿍. 많이? 다 뿌려. 예. 이씨 아빠 거 할게. 어. 쭉 뿌려주세요.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좀 얻어왔어요. 맛있는 닭갈비로 피자에다 토핑할 거야. 닭갈비. 아, 이렇게. 우리 아빠는 향. 닭갈비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지? 마지막, 파프리카. 이준아, 거기다 이준이 이름 써봐봐. 발사믹 식초를 살짝 넣으면 맛이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 발사믹 식초가요? 제 최애품인데. 발사믹 식초니까 토마토 소스의 그 깊이가 갑자기 감칠맛이 확 올라오더라고. 자, 이제 이준이 거를 넣도록 할게요. 그렇지. 오, 괜찮다. 야. 괜찮네. 발사믹. 아, 맛있겠다. 나 지금 생각도 안 나. 이민 갔으면 좋겠어, 이준이 거. 알렉스. 맛있겠다. 5, 4, 3, 2, 1, Stay in here! 1월 1일인 줄 알았어. 우와. 바깥에 누울 것 같아. 와, 치즈. 가족이 먹으면 치즈를 안 아낀다. 우육증 들어간다. 우와! 와, 비주얼 진짜 끝장이다. 와, 저 대박이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아니,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집에 배달 오는 그거랑 비주얼이 똑같아요. 그래, 누가 봤는데, 네. 크리스마스 요리 괜찮지 않아요? 네. 네? 쉬워. 아이고, 맛있겠다. 야, 피자 먹자. 가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응? 피자 어떻게 된 거야? 피자. 완성. 이준아 일로 어디가 어디가 짠. 와, 맛있겠다. 이준이 피자. 이준아, 따보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도. 어머나. 아빠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봐. 어, 연우야, 이런 걸 좀 봐라, 좀. 아, 연우 너무 착하던데, 왜? 맛있어? 응? 되게 아들이 연인 같지 않아요? 응? 아빠를 맛있어.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아주 매운 거 먹었다가 다 해보니까 이제 안 먹는 거야. 아, 김이상군 삼는 건가요? 아버지 먹는 거 보고 있다가. 아빠는.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토마토 소스를 토마한 거로 만드니까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 궁금해. 아마 파는 피자 중에서는 이런 소스로 만들어진 피자는 없을 거야. 야. 건강하게 빠르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피자. 정말 너무 맛있다. 좀 음식이 느끼해 보여. 재미 걸라. 이민 안 갔으면 좋겠다. 내 곁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아, 둘 다 이민 갔으면 좋겠다. 스튜디오 너무 정신없다. 진짜. 세주 좋아해. 아니. 진짜 한 먹어. 그렇죠. 요 장면이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고 모든 아들의 로망 아니에요? 당연하지. 맛있어? 당연한 거지. 맛있어? 재미없다. 맛있어.
맛있어. 야, 진짜. 좋아, 좋아. 아빠, 1등 해야 돼. 아. 1등! 1등! 어? 또... 아, 메뉴 그거 아니었어요? 오, 메뉴가 아니었구나. 네, 그거는 이제 메뉴라긴 조금 그래서. 역시. 오늘 할 최종 요리는 시기적으로 따뜻하게 한 끼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찐빵! 우와, 찐빵! 파프리카 찐빵! 파프리카 찐빵! 네, 네. 와, 근데 왜 그 생각은 못했지? 끝났다! 끝났다! 찐 날라갔다! 일반 중력분보다 훨씬 더 찰진 밀가루를 더 좋아해서 찰 밀가루를 베이킹 파우더를 한 스푼 시중에 팔고 있는 파프리카 가루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와 아예 가루로 맞아. 이거는 그냥 단가까지 생각을 하신 거네요. 소금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찰기를 또 위해서 또 비법이 있어요. 우와 뭐야? 아니 이건 뭐야? 모로코의 금이라고 불리는 아르간 오일을. 아르간 오일. 이 냄새가 너무 구수해요. 아르간 오일에는 비타민 A, E, C 아주 풍부한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아서 피부에 발라도 좋고 머리에도 바른다고도 해요. 큰 입술에 바르셔도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음식하시다가 피부에 약간 좀 건조한 것 같다 싶으면 아르간 오일을 바르셔도 되고 아르간? 모르간? 아르간? 죄송합니다. 모르간? 발효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다 아, 우와 신기하다. 벌써 이만큼 불었어요. 오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르간 모르간? 안 돼요. 저런 거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야, 형수는 아빠는 이상한 말이야. 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 영양 덩어리다. 토마토. 아까 토마토. 네. 아까 제가 먹었던 토망고. 토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맞아요. 저거를 이제 속재료로서는 너무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어떻게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쌀쌀해지니까 따뜻한 찐빵.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역시 다르다. 치즈. 와 치즈 좋다. 와 진짜 이거 괜찮은데? 아주 고급스럽겠는데? 아니 색깔도 약간 고방 모양으로 지금 이쁜데? 야물딱지다 진짜. 아,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완성된 파프리카 찐빵 일명 팥찜입니다. 팥찜. 와 진짜 팥찜. 예쁘다 색깔이. 이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무서운데. 아니 이거? 너무 모양 완벽한데? 이런 식이에요? 오! 아, 저 파는 건데요, 비주얼이? 아니, 이거 사람들 많이 따라오겠는데? 거의 너무, 너무 잘 됐다. 빵이 너무 잘 됐다. 그냥 찐빵이 메이크업 받은 것 같아. 뭐야, 이게. 아, 좀 비주얼도 괜찮고, 와, 괜찮은데? 과연 그 맛은 먹어보겠습니다. 와 김재원. 너무 맛있어. 눈 봐. 빵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서 아마 이거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빵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와. 영양도 잡고 그다음에 허기도 잡고. 이제 이번 평가의 주인공 김재원 씨입니다.
색깔 봐, 파프리카 색깔이야. 어우, 색깔 봐, 파프리카 색깔이야. 와. 와. 찐빵. 파프리카 색이야. That's cute. 첫 출전에 표고샤로 우승을 차지한 분입니다. 요식업 10년 경력을 갖고 계신 감이 살아있는 감 없어요? 자, 메뉴 피아라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하고 한 끼로 무언가를 이제 배불리 채울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찐빵을 이제 선택하게 됐고요. 네, 맛있게 먹어주십시오. 자, 우리 셰프 판정단 여러분들, 김지원 씨의 파프리카 찐빵.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아직 뭐 쭉 늘어지는 치즈도. 치즈가 좀. 야, 사이즈. Really good. 고기는 닭고기로 파프리카하고 가장 어울리는 고기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는 건데? 저희들 나오면 해볼만 하겠는데. 어, 마음에 들었나 봐. 아, 우승을. 맛있는 표정이네. 네, 1등. 너무 완벽해요, 저희한테. 그리고 채소도 있고, 빵도 있고, 그 밥 볼 때는 진짜 딱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아요. 이 찐빵은 빵 자체가 조금 먹고는 참을 수 없어요. 바로 다음 입이 땡기는 맛이에요. 웬만한 호빵에서는 하나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 아, 진짜 맛있는가 보다. 어머, 어머. 심사위원들이 눈이 번뜩번뜩해. 지적을 꼭 하자면, 지적을 꼭 하자면. 예, 지적할 거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속에 들어있는 소스하고 식감이 네. 주재료인 파프리카를 덮어버렸어요. 맞아요. 제가 이게 파프리카가 그냥 미끄러진 느낌밖에 없어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신상 출시 편수랑 이제 대망의 18번째 출시 메뉴 선정만 남겨놓고 있는데 류수영 씨, 이유리 씨, 이영자 씨, 김재원 씨 네 분 이제 네 분 중에 한 분이 18번째 메뉴의 주인공이 되는데 네 분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리 씨. 과연 우리가 먹을 것인가? 염소 뒤에 그 자리야, 염소. 네, 존경합니다. 아, 류수영 씨. 제가 PC버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만들어 먹긴 쉽지 않더라고요. 꼭 사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좋다, 좋다. 자, 김재원 씨. 그냥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수야, 선수. 자, 우리 메뉴 평가단 여러분들, 최종 메뉴 선정을 위한 최후의 논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반전이 있을 것인가. 잘 사용한 것 같아요, 파프리카다, 나는. 전 음식부터 되게 잘 살렸고 저게 밀키트로 나왔을 때는 해먹기가 제일 좋고. 정한 개인적으로. 몇 대인데요, 그럼? 2대2인데요? 네, 2대2에서 둘 중에서 이제 다시 가요. 그럼 내가 선택해. 유리야, 누구 것 같아? 그냥 나일 것 같아요. 유리 자기 것 같아, 야. 자기 것 같아. 수영 씨 누구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저 것 같아요. 아, 진짜? 잠깐 믿는 거 그것도 못 믿겠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감정. 어느덧! 이게 빈정 상황이다. 어느덧 18번째 대결입니다. 우리 파프리카를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쳤던 신상 출시 편수라! 자, 18번째 대결! 자, 최종 우승자! 누굽니까? 시원한! 길었던! 심사위원분들의 이기돈이었습니다. 자, 이영자, 김재원, 류수영, 이유리. 네 분 중에! 자, 파프리카 페어 최종 우승자! 자, 축하합니다! 이유리!
자, 이현희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현복 단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측되고 예상되는 맛은 편의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정신. 정말 제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든 메뉴가 떨어지고 여섯 번째에 네,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됐는데 1등의 맛 정말 어깨가 무겁네요. 이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꼴등에도 상관없어요. 네. 끝까지 하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3대 2 중에 2. 아, 그 얘기해도 되나요? 뭐, 네. 예. 사실 이영자. 어머. 샌드위치가. 난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미모로 진 거야. 난 실력으로 미모로 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러냐면 2대 2였는데 미카엘이. 2대 2. 미카엘. 잘 붙여주시고. 야, 미카엘. 사랑해요. 우리 이유리 씨 첫 우승입니다. 아, 첫 우승. 빨간 맛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바로 해당 편의점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밀키트 직접 집으로 찾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펜스토랑 고마워요. 펜스토랑에서 우리 파프리카를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 파프리카 농가들이 힘이 납니다. 펜스토랑 때문에 우리 파프리카 농민들이 더 힘이 납니다. 우리 파프리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파프리카 화이팅! 우리 파프리카 화이팅! 우리 파프리카 화이팅! 펜스토랑 화이팅!